안녕하세요. 타로뉴스 해미리주원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2020년, 자, 새로운 시작이죠. 2020년 1월, 우리 별자리 여러분들에게 생길 변화와 행운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타로 카드를 뽑아드리고자 합니다. 자, 2019년, 2020년은 1월은 이게 행성들이 집합이 돼서 움직임이 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큰 사고 안 생기게 조금 조심하시고 운전이나 그리고 금전적인 대비도 조금 철저하게 하시면 우선은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뽑아드리는 별자리 운세를 통해서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자 긍정적인 운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양자리부터 해서 제가 변화와 행운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자 다섯 장만 뽑아서 여러분들께 자 알려드릴게요. 자. 자, 오늘은 제가 이쁜 카드를 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12월, 1월 달에 가지고 온 것은 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이거는 이게 나이트 펜타클인데, 요건 그 유니버셜 웨이터에서 펜타클 킹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래서 돈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권한을 가지고 1월에는 넘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돈에 대해서 어떤 유지를 하거나 내지는 그거에 대해서 운용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게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다음에 좋게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자 감정의 만족이거든요. 자 그러면 다 같이 만족하고 가족이 만족하고 좋은 성과를 얻든 내는 것이 굉장히 행복한 어떤 방법이다. 자, 그래서 돈의 운용을 이번 달에는 가족과 같이 하면서 긍정적인 어떤 감정의 만족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거기에 우리 구독자분이 지금 그러니까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번 달에 원하는 것은 약간은 참 관망하는 것, 그러니까 결정하기보다는 뭔가 관망하면서 조금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뭔가 행동으로 옮겨서 하는 것보다는 약간은 좀 지켜보고 자, 그리고 실속을 따져보고 자, 그리고 이중적인 태도로 약간은 앉아서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렇게 되고 여기에서도 보면 두 가지 가능성을 두고 여기에서 똑같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올 행운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되는 것은 두 가지 일 속에서 두 가지를 같이 감으로 해서 뭔가 일 속에서 오는 것 같거든요. 자, 그렇게 되고 마지막에 우리가 양자리 분들이 이번 달에 궁극으로 내될 거는 뭐냐면 요게 스트렝스 카드거든요. 그러면은 뭐냐면 내가 사자를 다스리는 것처럼 내가 다 힘을 써서 노력을 하게 되면 자, 긍정적인 어떤 변화로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양자리 분들은 이번 달에 올 어떤 변화는 뭐냐면 변화는 다 같이 만족하고 가족이 만족하고 자 그런 것이 어떤 가족적인 일이 이번 달에 올 변화가 되고 자그 속에서 내가 다 다스려낼 수 있는 것이 결과가 될 것이면서 거기에 두 가지 일을 하나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일을 다 생각해서 가보는 것이 우리 양자리 분들의 이번에 행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를 같이 겸해서 보는 게 행운인 것 같고 거기에 다 같이 가족이랑 같이 하면 행복하고, 그 속에서 결론은 그렇게 만약에 행동하시게 되면, 모든 면에서 내가 주도권을 잡는 한 달이 될것 같다. 양자리 분들, 자,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황소자리가 되죠. 자, 황소자리 분들도 제가 한번 자, 뽑아볼게요. 자, 황소자리 분들.
자, 황소자리 분들은, 보면, 자, 열심히 해온 카드가 떴거든요. 자, 거기에 서로 사랑하는 카드가 떴고, 자, 거기에, 자, 원하는 것에 대한 카드가 떴고, 자, 그 다음에, 자, 행운은, 행운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좋은 것은, 자, 전문가가 되는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이번, 황소자리 분들은 어떠냐면, 이번 달에 굉장히 열심히 하는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계세요. 자, 그러니까 이번 달에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자, 1월 1일이기 때문에 결심을, 강하게 해서 내가 열심히 해보리라는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먹으셨거든요. 자, 그래서 그것대로 밀고 나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거기에 사랑이 옵니다. 러버가 오기 때문에 내가 밀고 나가되 거기에서 사람과의 관계성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면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되 사람을 살피고 사랑하고 자, 그렇게 가자. 이렇게 보이고 자, 그 속에서 우리 구독자분이 엄청 욕심이 많으세요. 자, 황소자리 분들이. 그래서 이거는 일곱 개를 내가 다 해가면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 속에서 주변을 좀 살피고 가고, 자, 그런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도와주는 것은 뭐냐면, 행운은 뭐냐면, 여성분이세요. 자, 여기 보면, 자, 관계성이 좋게 하기 때문에 여성분이 가진 어떤 능력, 주변에 계신 여성분이 가진 능력을 유심히 보시게 되면, 그것 또한 굉장히 긍정적인 운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성이 가진 어떤 제안이라든지, 조언이라든지,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눈여겨 들어주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자, 마지막에 내가 매지션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번 달 말에 가서는 우리 황소자리 구독자분들이 원하는 방향성에서 자기의 어느 정도 모습은 완성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마법사를 상징하거든요. 자, 그러면 자신이 품은 어떤 뜻에 한70% 정도는 완성하는 어떤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참고하세요. 그래서 황소자리 분들은 이번 달에 열심히 하고 거기에 다 감당하는 것이 본인의 어떤 변화가 되고 행운은 여성이나 여성의 어떤 말이나 언어를 유심하게 들으면 좋고 그러면 마지막에 자신의 지위를 이루는 어떤 매지션적인 모습이 될것 같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쌍둥이 자리. 자, 쌍둥이 자리는 여성의 칼이 있습니다. 아, 자, 이거 저스티스네요. 자, 그 다음에 끝냄. 자, 그 다음에 원하는 것. 자, 그리고 타워가 나왔네요. 자, 이번 달에 자, 타워가 나왔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번 달에서 쌍둥이 자리 분들은 중간에서 자, 이거는 정의 카드는 신중한 판단을 의미하거든요. 자, 그래서 잣대로 잘 재는 거, 신중한 판단하는 거. 자, 그런 어떤 능력을 지금 가지고 계세요. 자, 가지고 있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잘 재서 신중하게 판단해 보리라 하는 마음을 이번에 가지고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 그 신중한 판단을 그대로 유지해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계산적이고 조금 철저한 어떤 태도를 좀 이번 달에는 취할 필요가 있다.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그리고, 그 속에서 분명히 끝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데스가 있거든요. 그러면 죽고, 끝나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하는 어떤 끝남의 의미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끝낼 것은 정확하게 끝내지는 어떤 것이 있을 것 같다. 어쩌면은, 자, 칼이 있기 때문에 조금 산뜻하게 끝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구독자분이, 아, 요 쌍둥이 자리 분들은, 자신이, 여기서 올 어떤 변화는 뭐냐면, 변화나 그 행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자기 것을, 자기 집, 자기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그것을 지키는 속에서, 뭔가, 중요한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키는 그곳을 잘 지켜보자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래서 변화라기보다는 있는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그 행운이 있잖아요. 이게 컵이 쓰러지고 마음이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마음이 다칠 수도 있다. 자, 다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다침으로 해서 이게 궁극으로 봤을 때는 내 마음 아픈 것을 인정하고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 살아갈 방향성이 생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조금 괴롭기는 한데 내 마음 아픈 것, 내 감정 상한 것, 그리고 벌어야 할 것들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나면 그 뒤는 또 다른 길이 열리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게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좀 아프기는 하지만 자, 우리 그래도 받아들여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자, 타워 대변역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정말로 이거는 다른 어떤 길이 열릴 수도 있거든요. 내가 예상하는 길이 아닌 다른 쪽으로 어떤 길이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달 뭔가 신중하게 재면서 이렇게 갈 것이라는 그 길이 어쩌면은 다른 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쌍둥이 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이번에 오는 변화는 뭔가 끝낼 것이 있으면서 거기에서 자기 것을 분명히 보호해야 하고 그 속에서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어떤 행운이에요. 그게 행운이 되고 그러면 나중에 1월이 되었을 때, 2월이 되었을 때는 아마 혁신적인 어떤 이 방향성과는 다른 혁신적인 어떤 방향성이 될 것이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쌍둥이 자리 분들 자,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개자리가 되죠. 자, 개자리 분들은 여기 보면 이번에 지금 마음이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 지점에 쓱 마음이 좋지는 않다. 자, 그래서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니고 약간은 마음이 안 편하면서 마음이 싸하니 썩 좋지 않은 어떤 기분이 드는 것이 처음에 들어갈 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런 마음이 드는데 자, 거기에 좀 기다림을 상징하는 카드가 뜨네요. 자, 그래서 결론이 바로 나지 않을 거니까 자, 조금 기다려야지만이 어떤 좋은 결론이 난다. 이건 4개월도 되기도 하고 4주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번 달 만에 아니면은 4월 달 정도가 되어서 어떤 기다림에 대한 어떤 변화가 올것 같거든요. 그래서 개자리 분들은 들어갈 때 마음이 안 좋고 거기에 변화와 어떤 뭔가 그것은 조금 기다려야 되고 휴식을 취하다 보면 해결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요렇게 보이고 자, 그 속에서 취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렇게 보면 사랑하는 사람과 소통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을 전하라. 여기도 이전에 알던 사람과 소통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자, 기다려야 하는 것은 있는데 자,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자, 내 뜻을 그래도 전해야 된다. 그대로 있게 되면 안 되고 전해야 되고 다시 예전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뭔가 같이 나아가야 되는 어떤 과제가 이번 주 이번 달에는 있게 돼요. 자, 그러면 나중에 내가 뭔가를 다 다스려낼 수 있는 어떤 주도권을 가지는 중요한 어떤 사람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사자를 다스리는 것처럼 모든 주도권을 자, 우리 개자리 분들이 다 가지면서 중요한 어떤 입지를 점령할 수 있으니까 이번 달에는 들어갈 때 기분은 안 좋다. 기다려야 한다. 자, 거기에서 그래도 내 사랑하는 사람과 소통하고 다시 정을 일깨우게 되면 나중에 분명히 좋은 어떤 내가 우위를 점령하는 아주 좋은 어떤 위치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자, 개자리 분들 자,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개자리 다음에는 우리가 사자자리가 되죠. 자, 사자자리 분들 또 한번 볼게요.
자, 사자자리 분들은 유달리 지금 컵이 많이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자, 이번 달에 들어갈 때 기분이 좋습니다. 나인컵이기 때문에, 장사나 사업이나, 그리고 주변의 만족이나 자신의 것을 발표하는 거나, 요런 면에서 상당히 만족을 하면서 좋은 기분을 느끼면서 들어간다. 자, 들어가는 데는데, 거기에 이번 달에는 이게 행맨 카드거든요. 그러면 기다리고, 노력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약간의 세월을 보내야 되는 어떤 카드를 상징합니다. 자, 노력을 할 수, 기다리면서 노력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여기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자, 기다리면서, 자, 생각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좋은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자, 그래서 들어갈 때는 굉장히 행복한 어떤 기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쉬 결론이 안 나면서 생각하게 만드는 그 뭔가가 있을 것이다. 자, 그렇게 되고, 그 속에서 있잖아요. 완벽하게, 이게 일곱 개의 컵이거든요. 그럼 일곱 개의 생각이 많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뭔가를 결정한다 생각해서는 안 되시고, 거기에 어떻게 해야 된다? 조금 생각하는, 관망하는 태도를 가지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사자자리 분들이 결정하기보다는 조금 보류하고 미루고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하는 것이 이번 달에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행운은 뭡니까? 누군가의 제안, 동업의 제안, 사랑의 제안, 누군가가 제안하는 그것이 나에게 행운이 될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랑하는 어떤 사람의 제안, 동업의 제안, 감정의 제안, 좋은 것들이 이번 주 나에게 행운이 될수 있고, 자, 그러면 나중에, 자, 돈을 물어오죠. 이 비둘기가. 자, 그래서, 돈을 물어와서, 사랑이 생기는, 행운이 생기는 아주 좋은 어떤 결론이 날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자, 사도자리 구독자분들, 이번에 사랑의 감정으로 채우게 되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어쨌든 들어갈 때, 여러 가지 가정이 많은, 생각이 많은 어떤 애정운으로 그 상황으로 들어가서, 가능성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이상하게 이번 달에는 뭔가 기다림, 생각이 많음으로 이어져야 되고, 그리고 조금 깊이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변화, 행운은 누군가와 사랑하고 감정을 나누는 게 행운이 되고, 그러면 마지막에 좋은 감정으로 나를 채우는 아주 아주 좋은 어떤 일이 생길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사자자리 분들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사자자리 다음 처녀자리가 되죠. 자, 처녀자리 분들, 아이고, 칼 맞았습니다. 자, 전부 다 이게 두 가지를 가지고 생각하는 게 나았네요. 이번 자의 처녀자리 분들은. 자, 아까 카드하고 좀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 자, 처녀자리 분들은 이번에, 자, 돈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으세요. 그래서 돈의 만족, 그리고 돈이 많은 거, 돈 많은 남자 등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이슈가 있고, 또 그런 게 대한 생각이 집중돼 있고, 자,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여기 보면 여자가 칼두 개에서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번 달에 이어질 거는 약간은 내가 두 가지 상황으로 고민해야 되고, 거기에서 뭔가 또 상처를, 어쩌면은 내 감정에 하트에 칼을 맞았잖아요. 어쩌면은 감정에 상처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되고, 그다음 이것 또한 어떤 뭔가 깊이 고민하는 여자를 상징하고, 이것 또한 두 가지의 어떤 상황을 보는 어떤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처녀자리의 어떤 내용을 조금 종합해 보자면, 이번 달에 1월에 어떤 이슈는 금전적인 이슈라든지, 돈을 가진 사람, 그리고 능력이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어떤 상황, 남자, 그런 것과 연관성이 있게 되는데, 거기에서, 어쩌면은 두 가지 상황으로 조금 지켜보고 관망하는 것이, 우리 처녀자리 분들에게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나를 결정하기보다는 두 가지를 가지고 지켜보자라는 마음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그리고 어쩌면 상처받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상처를, 될수 있으면 조금 대비를 하셔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요런 마음을 가지고 구독자분들 자 마음에 자 단도리를 하시 자 단단히 마음을 먹고 혹시나 상처받더라도 조금 인정해 버리는 자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달에 어쨌든 전여자리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뭔가를 결정 내리기보다는 좀 관망하자.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 달에는 임하셔야 될것 같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천칭자리가 되죠. 천칭자리 분들 제가 또 한번 뽑아볼게요. 자, 천칭자리 분들은 이번 달 접어들면서 소식이라든지 변화라든지 여행이라든지 그런 데 대한 어떤 사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변화 소식, 여행 간다, 자, 빠른 소식들 그리고 정보 통신과 관련이 있다. 이번 달이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거기에서 뭔가 힘이 든다. 내가 다 책임을 지고 마무리해야 된다.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한다 등. 자 그런데 요거는 자요 10개를 들고 가고 있는데, 여기는 안 보이는데, 윤희에서는 보게 되면, 노력을 하게 되면,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좋은 궁극적인 의미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좋은 의미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 카드에서는 뭐냐면, 남자가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남자분이 최선을 다해서 궁극의 결론 자체는 나쁘게 나오지는 않는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근데 거기에서 뭐냐면 프린세스 소드라 해가지고 이거는 약간 풍선 위에서 칼을 들고 있는 것은 완벽해 보이진 않습니다. 약간 고개를 하는 듯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요게 완성되지 않은 어떤 상황들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조금 지켜보고 그 조금 더 완성시켜야 될 어떤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거기에서 킹컵이 뭐냐면 이 행운이 이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아끼자는 카드가 내한테 행운이 떴고, 자 거기에 마지막 모습 뭐냐면 가족이 떴습니다. 가족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고거에 그러니까 가족이 된다. 아니면은 가족이다. 그리고 우리 라인이다, 우리 같은 회사다 하는 어떤 우리끼리라는 어떤 카드가 자 5번을 상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곳이 나의 집이고 그곳이 나의 조직이고 그곳이 나의 어떤 사람이 있는 곳이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천칭자리 분들 걸로 자이 그거를 우선은 조합을 해보자면 우선 약간 가족과 관련이 있어요. 이번 1월달 운세가 관련이 있게 되고 거기에서 뭔가 소식이나 변화, 여행이 관한 것이 있고 거기에서 분명히 최선을 다해야지만이 나한테 좋은 변화가 오고 행운은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보호함으로 해서 나에게 행운이 오고 마지막에 좋은 어떤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어떤 가정, 조직, 내가 사랑하는 곳을 이룰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천칭자리 분들, 자,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정갈자리. 정갈 자리는 텐 소드가 뜻입니다. 자, 모든 게 끝나는 거죠. 자, 거기에서 나인 소드는 또 칼을 엄청 맞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프린스 컵은 누군가 나에게 그래도 감정적인 제안을 해온다는 거죠. 자, 운명을 맞이하여라. 자, 그리고 거기에서 자, 돈에 대한 어떤 금전에 관한 어떤 것이 자, 뜨게 됩니다. 이 카드 제가 자세히 한번 볼게요. 프린세스 펜타클이죠. 자, 그래서 정갈자리 분들은 이번 달에 뭔가 끝남을 가지고 왔죠.
그래서 모든 것을 끝내는 상황, 마감하는 상황. 자, 그래서 끝과 시작이 있는 어떤 상황을 의미하고요. 거기에서 정말 걱정이 많은 거예요.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많으면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막 하면서 어떤 변화가 올것 같고, 자, 거기에서도 어떤 감정적인 뭔가 변화가 제안이 누군가의 제안, 감정적인 거, 약간 감정적으로 좀 임할 필요가 있다. 자, 정서를 가지고 임할 필요가 있는 거죠. 풍부한 정서를 가지고 좀 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이고, 거기에 약간 운명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운명의 수레바퀴를 상징하기 때문에, 자, 인간이 어떻게 할수 없는 어떤 운명적인 변화를 상징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작게지만 돈을 이루거나 새로 시작되는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시작의 기운이 1월 달, 2월 달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갈자리 분들의 어떤 카드를 조합해 보자면, 이번 달에는 뭔가 끝과 시작의 기운이 있는데, 그게 두렵고, 뭔가 힘들고, 자, 그런 기운 자체가 같이 들어있고요. 거기에서 감정적인 어떤, 분명히 그것을 챙겨야 될 필요가 있고, 자, 그리고, 정갈자리 분들한테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떴거든요. 이 카드가. 자, 이 카드가 뜰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인간은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공부하는 상황, 자, 서류를 만드는 상황, 모든 상황에서 내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게 되면, 신이 그 최선을 다함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 결론을 훌륭하게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분명히 어느 곳으로 넘어가는 펜타클, 이게 페이지를 상징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새로운 곳으로 넘어가는 약간은 어떤 그런 계기점이 있을 것 같다. 이번 달에, 자, 정갈자리 분들, 자,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사수자리가 되죠. 사수자리를 도는 되는데 조금 상황을 사수자리를 자 사수자리 분들은 두 가지 상황에서 갈등하는 카드를 뽑았어요. 그래서 1월에 넘어갈 때자 사업적인 거 일적인 거 그다음에 공부 여러 가지 사생활적인 면에서 자두입 사이에 여자가 서 있죠. 자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뭔가 고민하는 어떤 상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고, 자, 거기에서 여기도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죠.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결정하거나 고민하거나, 자, 거기를 가지고 고민하는 거고, 그 속에서 어쩌면 마음이 좀 아플 수도 있는 어떤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 자, 거기다가, 자, 다섯 명이서, 소통하고, 교류하고, 그 다음에, 토론하고, 그런 것들이 행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섯 명이서 임하면서 열심히, 뭔가, 토론하고, 논의하고, 영업하고, 사업하고, 자, 그런 것들이, 우리 사수자리들에게, 자, 행운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 자, 돈을 가지는 왕의 모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자, 돈의 상당의 어떤 돈을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왕이 가진, 자, 유니에서 보면 펜타클 킹을 상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돈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뭔가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게 되고 거기에다 갈등하게 되고 어쩌면 그 속에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변화는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거지만 거기에 행운은 요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이 어떤 행운이 되면서 열심히 같이 하셔야 돼요. 토론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나중에 1월 말에 가서는 돈을 가지게 될 것이다. 자, 요런 사수자리들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염소자리가 되죠. 자, 염소 자리는 또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정의 카드가 떴기 때문에 뭔가 판단하고 거기에서, 저울질하는 카드고, 자, 거기에 혁신이죠. 혁신의 어떤 것이 뜯고, 자, 그 다음에 파이브 펜타클은 다섯 개의 어떤,
다섯 개의 어떤 돈을 가지고 뭔가 따라가는 모습이고, 자, 거기에 자, 요 돈을 8개 열심히 하고 있죠. 자, 그렇게 하고 다시 상처받는 게 나왔어요. 요게 상처받는 게 아니네요. 자, 염소자리들은 또 설명 들어갈게요. 자, 1월에 들어가면서 뭔가 신중한 저울질하는, 자, 그리고 좀 계산적으로 신중하게 저울질해가면서 자신의 입장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약간은 임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고요. 거기에서 변화, 진짜 큰 변화가 와요. 이거는. 근데 타워는 어쨌든 자 변화를 상징하긴 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 염소자리 구독자분들 사고수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 사고를 뭐 운전이라든지 소소하게 오는 어떤 사고들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거기에 파이브 펜타클은 뭐냐면 자 돈의 궁합이 있어요. 돈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이번 달에는 뭔가 돈에 대해서 약간 궁합을 느끼지 않을까 염소자리 분들 자 그렇게 보이고 자 행운은 뭐냐면 그래도 조금 돈은 궁하지만 내가 돈을 열심히 벌고 열심히 노력하고 이게 돈이 8개거든요. 열심히 노력하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 그런 것들이 어떤 우리 염소자리 분들의 행운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달 말에 가서는 누군가 나에게 제안하는데 받기 싫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구름 속에서 나와서 잔을 주기 때문에 자 잔은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자 잔을 받고 또 마음을 추스려서 열심히 해보자 요런 카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총운으로 보게 되면 우리 염소자리 분들이 이번 달에는 신중한 자세로 임하시는데 거기에서 예상치 못하는 어떤 일들이 조금 일어날 수 있고 그게 금전적인 일이 될 가능성도 있고 자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것을 그냥 잘될 테니 열심히 하자 요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좋으실 것 같고 거기에 마지막에 가서 누군가가 제안을 하는데 약간 썩 내키지 않는 어떤 모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염소자리 분들은 이번 달이 1월 달이 조금 조심하면서 가야 될 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타워가 떴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조심하고 가자.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자 그다음에 감정적으로 좀 활달한 감정을 가지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 야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물병 자리 한번 볼게요. 자, 물병 자리는 행복한 컵이 6개가 떴네요. 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 속에서 어쩌면 마음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감정이 다가오고 왕이 오고 그다음에 자, 불타는 왕이 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달에 감정도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자, 그리고 같이 있죠. 자,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음으로 해서 어떤 좀 행복한 어떤 자, 카드의 모습을 지금 하고 있고요. 자, 그 속에서 이게 뭐냐면 누군가는 마음이 좀 상할 수 있고 나도 마음이 안 편하고 조금 누구에게 상처를 주거나 약간 그런 상황들이 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자, 그래서 적당히 잃어버리면서 어떤 상황들이 어쩌면은 벌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승자도 패자도 없는 이겨도 좀 그렇고 지도 좀 그렇고 자,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고 거기에 잘 마무리되어서 좋은 어떤 감정적으로 잘 처리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자, 마음을 가지게 되거든요. 자, 거기에 자, 여기 보게 되면, 감정의 왕이 되기 때문에, 자, 남자도 되고, 행운이 감정적으로 잘 조절하는 사람이 또 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왕이 되고, 행운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일, 중립,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잘 연결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 물병자리 사람들에게, 이번 달에 행운이 됩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나중에 전문가, 멋진 어떤 문서를 가지는 거, 위치를 점령하는 거, 내가 우위를 점령하게 되는 것이 이 카드를 상징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물병자리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하되 그 속에서 어쩌면은 마음이 좀 상할 일도 있을 수 있다. 그러게도 그래도
감정을 잘 조절을 해서 나를 보여주기보다는 사람들을 잘 엮어주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잘 처신하게 되면 궁극으로는 내가 우위를 점령하는 좋은 어떤 위치가 될것 같다. 자,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고기 자리가 되죠. 자, 물고기 자리. 마지막 물고기 자리니까 제가 한번 섞어서 여러분들께 자, 전해드릴게요. 자, 물고기 자리들 제가 다 뽑았습니다. 자, 물고기 자리들은 자, 사랑하는 것이 이번 달의 모습이죠. 그래서 남녀가 둘이서 컵을 들고 있기 때문에 연인, 사랑하는 사람, 동업, 제안 이런 것이 굉장히 좋은 어떤 이번 달의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로 내가 사랑하고 좋아해서 아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 그렇게 할 이번 달에 있을 것 같고 자그 속에서 그래도 어떤 상황이 완전히 좀 깔끔하게 뭐가 정리되면 좋겠다 했는데 변화와 행운은 뭐냐면 두 가지 상황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그래도 2월 달까지 과제가 넘어가긴 합니다. 이거는 다섯 명이서 뭔가 하는 거고 조금 시끄러운 상황이고 자그 상황이 다음 달로 2월 달로 이어져야 할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물고기 자리 분들의 이번 달로 보게 되면 어쨌든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고 어떤 넘어왔고 상황도 그렇고 거기에서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 내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애정을 가진 대상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거든요. 자, 거기에 원하는 것은 맺고 끊고 정확하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데, 근데 그거 이번 달에는 잘안될것 같아요. 물고기 자리 분들 안 되고 두 가지를 가지고 가야지만이 긍정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끊지 말고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가자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오히려 더 긍정적인 어떤 행운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거기에 당신이 나중에 말에 가지게 되는 거는 뭐냐면 다섯 명이서 가는 거, 사람들끼리 같이 가면서 뭔가 얻어지는 건데 이거는 1월 달에는 제가 볼 때는 결론이 날것 같지는 않고 2월 달로 넘어갈 것 같은데 어쨌든 사람들과 같이 하면서 토론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룹으로 움직이고 그게 이번 달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할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물고기 자리 분들. 자, 그래 참고하세요. 자, 어쨌든 이번 달에는 끊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끊지 말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자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은 어떤 변화와 행운이 될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별자리별 2020년 1월에 올 변화와 행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우리 타로 뉴스에서 또 제가 출연하는 전방TV에서 여러분들의 별자리별 운세는 계속 여러 가지 금전운과 연애운과 또 나누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참고하시고 거기에서 건별로 얘기해 주는 어떤 운들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자, 1월 달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